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판례 변경과 법률의 착오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선고일은 2021년 11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10903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저작권 위반 방조 사건이고요. 상고인은 검사인데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죄로 됐다가 검사가 상고해서 결국 유죄 취지가 된 거죠. 피고인은 다시 보기 링크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작권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뭐 아니면 특히 이제 요즘은 드라마나 예능 같은 프로 이런 거를 해외 사이트에서 막 무료로 막 한류 바람 타고 막 올립니다. 근데 피고인은 그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이트에 링크를 자기 홈페이지에 걸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여러 게시판을 두고 거기다가 뭐 예능 게시판 내고 예능 게시판 낸 다음에 거기다 링크 주소만 계속 연결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 직접 올리진 않고. 그러면서 이 성명 불상자가 만든 저작권 침해 영상을 운영을 이 사람이 했는데 그 영상을 피고인 운영을 안 하고 그 불법 저작물 침해 영상 사이트에 링크만 해주는 사람. 요 사람이 이제 피고인이었던 거죠. 이제 결국은 이 저작권 침해하는 사이트에 링크 게시가 방조 행위에 해당하느냐? 이거 해당한다고 종전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유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변경장 판례에 따른 불처벌 행위를 법률의 착오로 인정할 수 있느냐? 즉,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처벌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하느냐. 그러니까 변경 전 판례에서는 이거 방조로 처벌 안 했거든요. 근데 판례가 변경돼서 방조로 처벌하게 됐어요. 근데 피고인은 판례 변경 전에 이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는 그때 처벌 안 된다고 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원심이 그런 거 같다라면서 무죄를 한 거예요. 근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저작권 위반 사이트에 링크 게시는 방조 행위고 이건 전원합의체 2021년 9월 9일 날한 지금 1월 11월에 선고됐으니까 한두달 전에 선고한 거죠. 2017도 10902호 판결에 의해서 저작권 위반 사이트에 링크 게시는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냈었어요. 물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비판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나는 변경제 판례에서 방조 행위 안 된다고 한게 정당한 사유 있느냐에 대해서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피고인은 관련 기관에 질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질의한 적도 없다. 그리고 판례 변경에 따라 처벌 여부가 바뀐 것은 착오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행정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판례에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도 있다. 왜냐면 그 당시 만약 질의를 했으면 이거는 방조 행위가 되기 때문에 방조 행위가 안 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의견을 줬겠죠. 근데 피고는 그런 거한 것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판례 변경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거죠. 결국 판례 변경으로 불처벌이 처벌로 바뀌어도 법률의 사유가 인정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인정 안 되고 처벌 다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링크 게시는 저작권법 위반이 방조가 된다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속 판결이 이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링크 게시도 저작권 위반 방조 행위가 된다. 그다음에 판례 변경으로 처벌되지 않던 것이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유로 정당한 사유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